중국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자 매일 노심초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과 민간인들이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은 채 조국을 지키기 위해 결사항전 중이라 러시아의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러시아의 이권을 침탈하면서 그들의 이중적인 면모를 아낌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중국도 미국 중심으로 뭉친 서방 세계의 강력한 제재에 맞닥뜨려 위기에 빠질 수 있는데요. 이에 많은 중국 전문가들이 큰 고민에 빠졌다는 소식들이 속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기와 군인 수를 압도하는 러시아를 상대로 선전하며 1년 넘게 끈질기게 버티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크림반도를 비롯한 상실했던 영토를 모두 되찾기 위해 대반격에 나서며 그야말로 기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이러한 선전으로 중국은 코너에 몰리며 어쩔 줄 몰라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략가로 불리는 허레이 중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예상치 못한 충격을 받았으며 현재 상황에 우려하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6월 14일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허레이 중장은 얼마 전 폐막한 아시아 안보회의인 샹그릴라 대화에서 중국은 아직까지도 평화의 여명이 오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는데요. 인민해방군 군사과학원 부원장 출신인 허레이 중장이 이 같은 발언을 내놓자 의외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허레이 중장은 한국전쟁을 보게 되면 충분히 미국을 이길 수 있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중국의 전략가라는 직위와는 맞지 않게 현실을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머릿속이 텅 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야 정상적인 발언을 해 정말 의외다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전쟁을 종식할 유일한 해법은 협상뿐이라고 믿고 있다면서 미국의 현재 행동은 분쟁을 연장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어서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총알바지로 취급한다면서 러시아가 전쟁에서 지면 미국에는 경쟁자와 전략적 라이벌이 하나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를 대가로 러시아의 영토를 내주라고 반협박에 가까운 설득을 한다는 것을 부인했는데요. 또한 우리 중국의 입장은 일관됩니다. 우리는 모든 당사자의 영토 보전과 주권이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도 자기 나라의 안보를 위해 다른 나라의 안보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의 군사 전문가 저우천밍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크림반도를 빼앗긴 후 힘겨운 싸움을 견뎌온 것에 놀랐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정말로 중국은 우크라이나인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강력한 러시아군을 상대로 그렇게 대담하게 싸울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밖에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쪽 모두 지칠 때까지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전쟁의 장기화를 내다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중국 국제전략연구기금회에 이끌린 수광연구원은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강력한 첨단 무기를 보내고 있어 전쟁이 최소 1년간 더 지속될 거란 분석을 내놨는데요. 이렇게 되면 러시아는 병력과 무기 공급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면초가에 빠질 가능성이 농후해 최악의 카드인 핵까지 동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러시아의 전술 핵무기를 받기 시작하고 있다고 해 대반격이 한창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선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만약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성공을 거둔다면 푸틴이 벼랑 끝 전술의 일환으로 핵공격을 가할 수 있어 공포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인들의 러시아 격퇴를 향한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어 전 세계인들의 눈시울은 붉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지난 14일 영국의 일간지인 데일리메일 등 여러 외신은 한창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한 가지 영상이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대반격에 참여한 우크라이나 여전사의 영상이 공개되었다고 보도한 것인데요. 해당 영상 속 우크라이나 여군들은 탱크와 한몸이 된 채 힘차게 내달리며 러시아군을 향해 거침없이 사격했습니다. 특히 어떤 여군은
남군들과 함께 러시아 진지 속으로 초계와 같이 몸을 내던져 전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진지 속으로 용감무쌍하게 달려든 여군은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인 바흐무트 전선에 투입된 군인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렇듯 남자 전우들과 거리낌 없이 적진을 향하는 모습이 전 세계에 공개되자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헤르손 지역에서 러시아군과 치열한 교전을 벌이다 왼쪽 다리를 잃게 된 우크라이나 여군도 큰 화제입니다. 이 여군은 20살도 되지 않은 19살의 루슬라나 다닐키나 씨로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되자 자원 입대한 재원인데요. 그녀는 현재 성취하는 몸을 이끈 채 목발을 들고서라도 침략자인 러시아군을 몰아내겠다고 하고 있어 전 세계인들에게 크나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6만여 명이 넘는 여성들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대활약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또한 수많은 여성들이 자원 입대하겠다고 줄을 서고 있어 더 많은 여성들의 입대가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는 성별과 나이를 가리지 않고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국민 모두가 일치단결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서방의 무기 지원으로 우크라이나가 지금껏 버틸 수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황이 러시아 쪽으로 불리하게 흘러가자 중국은 미국과 우크라이나 등을 포함한 서방 세계 때리기에 나서 매우 잘못된 행동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헛소리를 일삼고 국제질서와 평화를 무너뜨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하루빨리 정상국가로 도약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크라이나의 결사항전을 바라보고 있는 외국인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최근 한국의 역사가 담긴 교과서가 보급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 아마 그래서 우크라인들이 더욱 전의를 불태우고 있는 것 같아. 한국인들은 무수한 침략에 맞서서 중국을 격퇴시켰으니 말이야. 우크라이나는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표기했던 것으로 아는데 사과는 했어. 나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격퇴하고 평화를 되찾았으면 해. 그런데 캐나다인인 내가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의 이중적인 모습은 향후 한국의 문제를 일으킬까 봐 걱정이 되네. 착한 한국의 뒤통수를 친 적이 있는 나라가 한둘이 아니니 말이야. 중국이 이제야 정상적인 생각을 하나 봤는데 아니었어. 역시 중국은 중국이라니까. 중국군의 전략가가 저 정도 수준이라면 중국 군대의 모습은 처참하다는 말밖에는 나오지 않겠어. 도대체 누가 누굴 평가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모르겠네. 미국과 서방 세계는 우크라이나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서 러시아를 무력화해야 해. 만약 이대로 휴전이라도 되는 날에는 정말 재앙이 펼쳐질 거야. 러시아의 힘을 완전히 빼놔야 중국이 허튼 생각을 하지 않게 할 수 있어. 미국의 힘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중국과 러시아는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우습게 볼 수만은 없는 상대니 말이야. 중국이라는 나라가 꼭 망했으면 좋겠어. 벌써 러시아의 패배가 확실시되니까 아쉬운 소리하고 있는 거잖아. 최근에 한국은 항공모함을 건조할 계획을 발표한 것 같은데 어서 중국을 박살 내주었으면 좋겠어. 우크라이나 여군들은 정말 멋있는 것 같아. 특히 다리를 잃었음에도 지금 당장 전쟁터로 복귀하겠다는 그녀는 나에게 감동을 주었어. 부디 러시아로부터 빼앗겼던 영토를 모두 되찾았으면 좋겠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전쟁인 것일까? 푸틴으로 인해 몇 명이 죽어나가는지 정말 모르겠어. 게다가 시진핑은 대만을 침공하겠다고 떠들고 있으니 한심한 족속들이야. 러시아는 분수를 모르고 행동한 것에 대한 참혹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야. 19살의 꽃다운 소녀가 전쟁터에 나가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 것을 보니 내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이야. 푸틴이 천벌을 받았으면 좋겠어. 한국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우크라이나 교과서가 새로 나왔다는데 효과가 바로 나타나고 있네. 그렇다면 러시아는 이번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 분명해. 한국인들은 수십 배 많은 중국 군대와 싸워 모두 전멸시킨 전적이 있으니까 말이야. 그런 정신을 우크라이나인들이 본받고 있으니 승리는 당연히 우크라이나의 것이지. 이상으로 우크라이나인들의 결사항전을 바라보고 있는 외국인 반응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